안녕하세요. 정남다육입니다. 제가 드디어 요 칠복스를 품어왔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제가 이 아이를 두달 전부터 구하려고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원하던 군생은 아니지만, 외두라도 이렇게 얼큰이 외두에 밑에 자구도 꼬물꼬물 올라오는 아이랑 요 조금 작은 두 아이를 제가 품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뿌리가 다 흙이 다 씻겨 있잖아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아이들 영상을 찍다가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물에 완전히 흙을 씻은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돈 주고 깍지도 사왔어요. 자구들, 요 아이 곁으로, 깍지가 말도 못하게, 지금 이쪽에도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요 자구들은 하엽에 가려져 가지고 햇빛을 못 봐서 이렇게 하얗게 올라왔는데, 깍지가 그렇게 있어도 요 아이들은 생존해 있었다는. 예쁘기도 한데 너무 조금 뭐랄까, 영상에서 보여지기 조금 좀 무서울 정도의 깍지가 있어 가지고 어제 뿌리를 씻고 흐르는 물에 다 씻어내고, 약을 뿌리고, 또, 한번더 씻어내고, 약을 뿌려서 말린 후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하나하나 봤더니, 요 입장 사이도 약을 뿌려줬어요. 근데, 깍지가 없어서, 이제 화분에 심어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요두 아이도 어제 흙 터는 김에, 뽑아봤는데, 이 아이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놔두면 너무 쪼글거리게 말라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요 아이, 칠복스 심어주는 영상을 시작할게요. 화분은, 작은 아이 두 아이는 여기다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큰아이는 요 플라스틱 화분인데, 여기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꽃대는 제가 안 자르려고 해요. 심은 후에 물 얼림 상태를 한번 체크해야겠길래 꽃대는 그냥 놔두고 요 모습 그대로 심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먼저 작은 아이들부터 심어줄게요. 배합도 넣어주고요. 여기 배 앞토에는 칠복수가 심어져 있던 흙, 밭에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흙도 깨끗하고 해가지고 그제배 앞토에다가 여기 밭흙을 조금 더 섞어줬어요. 일반 다육이 흙에서 잘못 자란다는 얘기도 있었고 들었고, 일단 제가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자랐던 흙이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제 흙에다가 조금 섞어서 이렇게 심어 준답니다. 제가 이 칠복수를 구하려고 진짜 한두달 동안을 웬만한 영상 보이는 곳다 연락해보고, 저기 진짜 부산까지도 연락을 해보고 그랬는데도 못 구했고, 또 제가 잘 가는 곳에서 칠복수를 좀 구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름에 잘 무너지는 아이라서 자기는 별로 추천을 안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이 아이가 자란 모습을 군생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영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눈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달 동안 거의 매일을 이 아이 칠복수에 관해서 찾아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정말 진짜 허무하게 저희 키핑장 매니아님 사장님께서 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사 좀 채워놓고요. 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냉큼 달려갔죠. 정말 여기서 15분 거리 다육 매장에 있더라고요. 방송에도,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었던 곳인데 저는 그걸 이제 놓쳤던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를 뭐 이제 팔다 이제 남은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을 이제 몽땅 데려와가지고 하나 먼저 다 심어줬고요. 이제 또 나머지 하나도 심어보겠습니다. 정말 2달 동안 막 여기저기 알아봤던 게, 진짜 허무할 정도로. 근데 또이 아이 딱 데려와가지고 차에 딱그 박스 안에 또 다른 아이들 갖다 같이 이제 또 어떻게 또이 아이만 데려오겠어요. 다른 아이도 이제 데려오면서 이제 오는데 그 박스를 이렇게 보면서 운전 중에도 자꾸 이제 흘끼들끼 보면서 진짜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럴까요? 딱 그런 기분. 너무 뿌듯하고 드디어 있다. 뭐 군생 내가 만들지. 군생 내가 만들면 된다. 그러면서 얘를 이제 데려놨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도 그게 욕심이겠죠. 또그 군생이 자꾸 아른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 기다리다 보면 군생 이렇게 구해지겠지. 또 내가 군생 만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매장을 또 갔지 뭡니까? 갔더니 저 처음 영상에 보여드렸던 얼큰이 칠복수가 한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이제 못 보고 지나쳐 왔죠. 그래서 또 냉큼 또 그날도 또 이게 웬 떡이야 이제 하면서 냉큼 집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에서야 이렇게 요 아이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진짜 대망의 얼굴 큰 아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수 삼형제 심어주기 마무리까지 다 했습니다.
자구도 예쁘게 자라주길 바라면서, 칠복수가 일곱 가지 복을 가져다 주는 다육이라고 해요. 저뿐만 아니라 구족자님들도 일곱 가지, 70가지, 700가지, 7만 가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